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은 흑선 문제로 100 전체를 잡아내는 문제인데요. 문제의 난이도는 1급에서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100을 위쪽에서 한 집이 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굉장히 지금 눈 모양이 나 보이지만 이 아래쪽에서 아주 좋은 묘수가 있어서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 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쪽에 한 집은 어쩔 수가 없고요. 흙은 아래쪽에서 빵집을 만들어서 100을 잡아내야만 하는데 일단 이곳에 끊는 수가 먼저 눈에 보입니다. 100이 막는 것은 한 점을 잡아서 네, 그냥 잡혔기 때문에 100도 단수 쳐서 흙한 점을 잡고 싶은데요. 이때는 빠지는 수가 좋죠. 네, 막을 때 그때 여기를 끊어가면 때리더라도 먹을 쳐서 100이 옥집이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네, 이제는 100도 안 되고요. 하지만 100은 지금 단수를 이쪽으로 치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빠지고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때려갔을 때 옥집이 아니죠. 네, 지금은 위쪽에서 한 집, 아래쪽에서 한 집으로 독립된 두 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끊어가는 수는 아래쪽에 단수가 있어서 흙이 안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본적인 공격은 흙이 안 되죠. 그냥 있기만 하더라도 밀어갔을 때 맞고요. 젖혀도 막아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00을 뭔가 궁도를 줄여가 볼까요? 네, 밀어가서 궁도를 먼저 줄여가 보겠습니다. 100도 막는 수한 수인데 여기서 언뜻 보면 이 치중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왜냐면 막으면 먹을 쳐서 옥집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중이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데 근데 흙의 모양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백도 가만히 있고요. 지금 막으면 막아서 한 점을 잡고 사니까 이한 점을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백이 두 점을 잡는 것은 끊어가지고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때릴 때 먹을 쳐서 지금 한 점을 잡아도 옥집을 피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만 된다면 잡을 수 있겠지만 백은 당장 두 점을 먹지 않습니다. 위쪽을 하나 나간 다음에 그때 단수 쳐서 세 점을 잡으면 살을 수가 있죠. 네, 있는 것은 끊어서 안 되니까 바깥쪽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 세 점을 따내서 살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진행도 실패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웬만한 공격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이 백을 잡는 정답이 과연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일선의 치중이죠. 네, 이 치중이 일단 첫 번째로 백의 모양이 급소 자리입니다. 지금 막는 것은 그때 끊어가서 막자니 두 점이 잡히니까 백도 당장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흙이 여기를 끊고 먹어쳐 간다면 옥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백도 위쪽을 이어가는 것이 최강의 버팀인데요. 여기서 수순이 중요합니다. 여기 첫 수를 맞추시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그냥 있는 것은 이 1번의 의미가 없죠. 네, 막아서 백이 간단하게 삽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실수가 여기서 지금 찌르는 수예요. 네, 지금 찌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막고 넘어갔을 때 여기를 지금 치받아 간다면 아까 환원으로 흙에 세 점이 잡히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또이 장면은 아래쪽을 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까와 다르게 이곳을 치받고 빠지더라도 뒷공배가 없기 때문에 흙이 가만히 이어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 맞추시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중요하죠. 지금 무턱대고 끊으시면은 네, 두 점을 따냈을 때 들어가서 네, 이거는 잡을 수가 있죠. 이으면 먹을 쳐가지고 옥집인데 백도 가만히 손을 빼고 막는 수, 이 막는 수가 있습니다. 때린다면 먹을 쳐서 패가 나기 때문에 이 진행은 실패이죠. 자, 정답으로 가려면 이 1, 3번을 교환해두고 그때 밀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백이 막으면 끊고 먹을 쳐서 잡을 수가 있고요. 반대쪽을 이어도 밀고 때려가서 이 역시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정말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 치중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후의 수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흑선 문제이고요. 흑선으로 104점을 잡아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1급에서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100의 4점이 상당히 지금 거슬리는 상황인데, 이 4점을 잡으려면 어떠한 묘수가 필요할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흑의 수가 4수고, 100의 수가 지금 눈에 보이는 수는 1수, 2수, 3수이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읽을 것 같은데, 이게 100이 또 탄력이 좋아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치중 가서 100을 공격하는 건 어떨까요? 막으면 젖히고, 막을 때 이어가서, 이거는 100이 잡혔죠. 막고 때려간다면 100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100의 탄력은 바로 이곳에서 나오죠. 네, 이어야 되는데 그때 막아간다면 이 2, 3번의 교환이 100의 탄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금 막는 것은 100이 젖히는 수가 좋고요. 때린다 하더라도 막아서 네, 패가 나기 때문에 패는 실패죠. 그렇다고 막아서 압박하자니 이 역시 단수가 있고요. 네, 막으면 때리고 젖혀서 흑이 잡혔고 그렇다고 패를 가는 것은 실패고요. 네, 이번에 반대쪽으로 치중을 가볼까요?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단수 치는 순간에 백의 탄력이 좋아지면서 젖혔을 때 흑의 수황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충에 걸리면서 양자충으로 흑이 안 되죠. 자, 아마 이 문제의 정답을 한 번에 맞추셨다면 굉장한 또 기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가만히 빠지는 수예요. 아, 참 신기하죠. 이게 수황전이 붙은 상황인데 뭔가 상대의 수를 메우거나 치중이 아니고 가만히 빠지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지금 백이 그냥 메우는 것은 들어가고요. 막으면 단수. 들어간다면 단수 쳐서 4점을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백도 이곳에 젖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진행인데요. 이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여기를 치중 가시면 안 돼요. 이게 부분적인 맥점이라고 치중 가시면 수성전에서 안 됩니다. 들어간다면 잡히죠. 흑도 이 장면에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젖히면 단수. 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백이 막더라도 그때 치중 가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가만히 빠지는 수, 이 침착한 한 수가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딱 치중 가서 잡을 수가 있었죠. 자,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고급 사활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